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정천수 PD입니다. 네, 서정필 기자입니다. 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님 15주기 추모식을 맞이해서 저희 열린공감TV가 봉하마을에 네.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도 많은 추모객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많이 좀 뜨겁습니다. 예, 저희가 여기 아침부터 있었는데 서서히 기온이 올라가고 있고 상당히 더운 날씨입니다. 예. 현재 뒤에 보고 계시는 장면은 현재 많은 시민분들께서 네. 현재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와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고요. 현재 우측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한덕수 국무총리, 그다음에 황의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당대표까지 네. 화환을 쭉 이렇게 먼저 도열을 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오전 저희가 한 9시 정도 도착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이 주위를 계속 다녔었는데 그때부터 참배하는 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한 11시부터는 단체 고속버스들을 빌려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고, 지금 단체 참배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청 클로즈업 돼 있어서 참배부터 하고 정수 씨를 참배부터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귀한 손님 모셨는데요. 지난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이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노무현재단의 사무총장을 하셨었고,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에서 또 비서관으로 역임을 하셨던 고재순 후보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재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 15주기잖아요. 15주기를 맞이하는 마음, 어제 오셨나요? 네, 저는 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대통령님 제사도 함께 지내고요. 예, 그리고 오늘 맞았습니다. 네. 오늘 식순이 2시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매년 같은 행사는 또 아니고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들었는데 어떤 게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제가 이제 더 이상 사무총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나 시민 합창단을 오랫동안 모집을 하고 준비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50명의 시민들이 함께하는 합창이 가장 다른 때와 다른 그런 요소가 아닐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뭐 시민들이야 매번 행사 때만 되면 와서 그냥 뭐 추모식에 참여했다가 가면 되지만은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다양한 준비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해주시는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좀 우리 시민들이 구청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고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12월 31일자로 사무총장은 그만뒀지만 지난 14년간 추도식을 되게 많이 준비를 했었던 이제 총괄로서 추도식은 5월 달 23일 날 딱 하루 하지만은 그 준비는 그 전에 가을 겨울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거는 이제 1월 초부터인데요. 처음에는 이번 그 추도식은 어떠한 주제를 갖고 준비를 하실 것인가부터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또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는 어떻게 새롭게 다시 배치를 할 것인가. 주도사는 공식 추도사는 어떤 분이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그러한 그 일정들을 한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합니다. 우리 그 주요 요인들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초대장을 다 보내십니까? 예를 들면 정부나 그다음에 주요 정당에는 재단에서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네네. 이러이러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시게 된다면은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라는 공문을 보내고 그 외에는 자발적으로 다 오시는 거고 그리고 주요 내빈들은 그래도 오실 때 재단에 꼭 연락을 다 해주시고 그래서 파악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자리 배치도 다 예정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럼요. 아, 그렇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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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리 배치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번 그 정부. 에서는 뭐 누가 참석하나요? 국무총리랑 참석하나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한덕수 총리 오시고요. 네. 그리고 정무수석 오시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권양숙 여사님은 건강하시죠? 네, 건강하십니다. 네. 그래도 그 주위에 밭도 잘 가꾸시고요. 네. 아주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네. 노무현 재단의 어떤 사업 계획, 뭐 특별한 게 뭐 올해나 있나요? 올해도 지난해 11월 달에 진행했었던 민주주의 컨퍼런스 포럼을 갖다가 올해도 아마 진행을 할 거고요. 특히 올해는 많은 시민단체,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아주 풍성하게 준비들을 하고 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무현 시민센터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기록 전시회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와서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봉화에 있는 기념관에도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인연에 대한 특별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와서 봐주세요. 제 기억에는 그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뭐 2, 3주년 추모식 때 슬픔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현장에 와서 느낀 거는 뭐 애도의 뜻도 당연히 있지만 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승화시키려는 그러니까 밝게 승화시키려는 분위기가 많아져서 그 직접 사무총장을 하셨던 입장에서 이 분위기가 언제부터 이렇게 승화시키자는 걸로 바뀌고 했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 저희가 원래는 한 3주기부터는 슬픔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 함께하는 그런 승화를 좀 시키자. 그래서 슬픔을 좀 뛰어넘자라고 했었는데 3주기가 되고 5주기, 10주기까지도 그 슬픔이 그 슬픔이 가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슬픔을 조금 뛰어넘을 때가 언제가 될까? 그래도 추도식이라도 와서 우리 함께 웃고 손잡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때가 언제가 될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15주기가 되니까 지금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분위기가 또 작년하고 또 달라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더웠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덥습니다. 비도 안 오고 진짜 아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러게요. 일주기 때는 비가 너무 와가지고 여기 완전히 진흙탕이었었는데 그때 마음도 슬프고 하늘도 슬프고 그랬던 기억이 또 새삼스럽네요.
그럼 언제까지 여기 계실 생각이세요? 오늘, 네, 오늘은 저도 5시 기차 타고 참여정부 분들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시고. 끝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 궁금해 하시거든요. 아, 네네. 네. 지난번처럼 뭐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셨는지도 궁금하시고. 아, 네. 아직까지 저 쉬고 있고요. 아, 왜냐하면은 제가 몇십 년 동안 너무 쉼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지금 갖자라고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여름 좀 지나면은 구직 활동도 열심히 하고 새로운 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연락 뒤에 한번 출연해 주십시오. 그럼요,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꼰대 타파 맞죠? 네, 맞습니다. 저희 총선 앞두고 김동일 작가님이 진행했던 꼰대 타파 출연진을 봉화마을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예,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분 뉴스 운영하고 있는 김대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강지호라고 합니다. 네. 예, 언제 내려오신 거예요? 저희 어제 미리 좀 내려왔습니다. 아, 네. 어제 저녁에? 네, 어제 오후 3시에 출발해서 한 9시쯤에 도착해서 미리 왔습니다. 봉화마을은 전에도 오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 예,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 오는데 아마 매년매는 이제 찾아뵐 것 같아요. 아, 예. 예. 어제 밤에 내려오셨다고 했는데 그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 오신 거고 처음 올 때하고 올해하고 좀 뭐 느낌이 좀 다릅니까? 이번에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작년보다.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저 멀리다가 세워놓고 왔거든요. 아. 걸어서 올라오셨구나. 네, 그만큼 오히려 요번에 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시는 것 같았고 더 큰 축제 같은 분위기입니다. 아, 네. 이게 뭐 물론 추도하는 마음도 있지만 저도 분위기가 아주 어둡지만은 않아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승화시키려는 뭐 움직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2009년이 벌써 15년이 됐는데 그때 혹시 그날이 기억이 나시는지? 아, 저는 그때는 이제 정치적 관심이 별로 없어서 잘 몰랐다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작년이랑밖에 비교를 못할 것 같은데 대호 말처럼 상당히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원래는 여기 앞에 주차장이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되게 멀리 주차를 하고 한 15분 정도 걸어왔습니다. 아, 예. 대호 씨는 그 2009년 그날이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어디 가지 고민하고 있었을 때라 그렇게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 한 명을 뽑으라고 하면 누굴 뽑냐라고 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항상 거의 역대급으로 많이 뽑혀서 왜 그럴까 하다가 그 흔적들을 찾아서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감동 포인트가 많아서 한번 와보고 싶어서 이렇게 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인터뷰한 친구들 중에서도 그 고등학교 2학년 이런 친구들도 많이 오는 거 보니까 상당히 젊은 친구들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두 분도 마찬가지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젊은 층에서도 재조명되고 그 노 대통령이 생각했던 가치들이 잘 뿌리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내년에도 오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와야죠. 예, 내년에도 여기서 같이 뵀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감사드리고 예,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현재 민주당에서 전국 청년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인의 정치 루킹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 20대. 네. 20대 끝. 네, 끝 무렵에 있습니다. 저는. 아, 네. 봉화마을에는 몇 번째 오시게 된 건가요? 제가 지금 온 지는 한 3, 4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왔었고, 그 올해도. 왔었고. 네네네, 그 전에도 왔었고. 처음 오실 때하고 오늘 15주기인데 네. 좀 뭐 분위기가 달라진 점이 좀 있습니까? 확실히 이제 총선이 끝난 뒤라 다들 표정이 좀 많이 밝으신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지금 정권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 어려운 정권 가운데에서 개혁의 목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혁에 대한 열망감을 좀 가지고 많이 오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님을 더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그리운 마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그리움들이 많이 보이고 네. 15년 전에 오늘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사실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이어서 이제 많이 이렇게 회상을 했을 때에는 이제 그 4, 50대 분들이 가지시는 그런 향수나 이런 것까지는 다 느끼진 못하지만 그때도 참 어린 나이였지만 많이 슬펐어요. 이게 정말 서민을 위해서 함께 봉사하시는 그런 대통령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
좀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많이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내년에도 또 오실 거고 네. 계속해서 오실 거고. 네. 아, 이게 분위기가 그 추도의 분위기도 분명히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 추도에 머물지 않고 네. 그 노무현 정신을 다시 살려가자라는 좀 밝은 분위기도 느껴져 가지고요. 네. 그런 게 분위기가 저도 좋은데 그렇게 느끼시는 거죠?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어쨌든 역사가 더디지만 진보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시점이 저희가 더 나아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국민분들께서도 지금 이제 희망에 대한 메시지들을 많이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얼굴들을 보면 되게 굉장히 밝고 네 활기찬 것 같습니다. 네, 정재태 선생님도 오셨는데요. 건강하시죠? 오늘 네. 어제 왔어요. 어제. 아, 어제 오셨어요? 네. 어제 서울에서 4시에 출발해가지고 네. 진양에서 1박하고 아침 저녁 8시에 도착했어요. 그렇구나. 저희도 어제 와서 하룻밤 묵고 왔는데 그랬구나. 예, 날씨가 많이 더운데 네. 요즘 저희 열린감TV 취재 보도 보고 계시죠? 네, 가끔 이렇게 겉으로 이제 다 보지 못하고 네. 네, 봐요. 네, 보고 정 선생님 사건 네. 관련해서 김춘추 씨가 너무 많이 버리고 가가지고 저희가 하나씩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아주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1년 동안 한 얘기가 네. 최은순과 김충식은 내연 관계로 네. 그 나한테 거기 밭생은 돈을 나눠 공동체 그리고 그것 갖고도 안 되니까 법무사를 또 매수하고 네. 그것 갖고도 안 되니까 김건희가 양재택 검사를 권력을 이용하고 그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또 윤석열을 만나게 네. 되고 윤석열은 거기서 뒷배질을 하다가 그 얻어진 범죄 수익금으로 호가호위하다가 국민을 다 속이고 네.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흔들고 있다. 네. 내가 일관되게 한 얘긴데 뭐. 네. 양검사로 안 되면 윤검사로 네. 해결. 그래 말이야. 그거 있었거든요. 메모도 봤어요. 예. 그걸 보시는 순간 기분이. 그건 알았었으니까. 그때 네. 얘가 D-Day가 2008년도 8월 12일 날이란 네. 말입니다. 네. 2008년도 3월에 양재택은 그만뒀고 그리고 8월 12일 날 저 법무사가 자수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죠. 고소고발을 할 네. 적에 도망다니잖아요. 네. 그 더군다나 거기다가 최은순하고 김명진이가 미국에 있는 양재택 처 김은호한테 거액의 의하를 송금한 거예요. 네. 그거 나오잖아요. 네. 네. 그것까지 증거를 해서 고소를 하니까 이제 불러도 안 나오고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조남욱이가 윤석열을 소개해 준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김건희는 양다리 걸치고 있었던 거니까 네. 저 그랬던 거지 네. 뭐 양재택 이제 정대태 선생님한테는 법적으로는 네. 남아있는 기회가 재심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재심 일단은 확정 판결이 있었으니까 네. 재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지로 발정은 지금 그 저기 최은순에 대한 모해의중 같은 거 네. 시효가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있어요? 또. 네, 네 있어요. 그러면 저 열린감TV에서 이제 확보한 김춘추 씨가 버리고 한 쓰레기더미에서 발견되고 있는 네. 새로운 증거들을 가지고 네. 네.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제 보도들을 할 텐데 네. 그런 것들이 다 취합이 되면은 네, 그러죠. 한번 기자회견 하시고 네. 제대로 한번 재심을 청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죠. 지금 네. 재심을 하려고 하죠. 네, 네. 재심 사유가 있어요. 다 있었는데 네. 보도한 바와 같이 그 나경원의 남편 네. 김재호가 한 1년 동안 저기 캐비넷에 넣어놓고 도망가 그러다가 다른 놈이 와서 기각을 시켰던 네, 거지 네, 네. 재심 사유도 지금 그 법률적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네.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열린공감에서 새로 이제 발굴한 네. 그 증거가 이제 같이 합쳐지면은 더 뭐라고 할까 증명력이 강해진다고 할까 네. 그렇게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건강하시고요. 네, 네, 네. 꼭 운동 좀 하시고 그렇게 그래. 하셔야 됩니다. 열린공감TV 우리 구독자들 네. 위해서 한 말씀 하시죠. 네, 열린공감 2020년 5월에 첫 출연했어요. 고정 출연했고 그때 구독자가 한 5만 명? 그때는 한 5, 6만 명 됐어요. 5, 6만 명. 그때 이제 그 윤석열이 김건희 방송 한번 하면 막 그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가고 할 때지. 그때가 예. 있었지. 예, 그렇지. 그때가 좋았죠. 계속 좋았을 텐데 네. 안타까워요. 나는 지금도 그 상대편을 만나면은 서로 원만히 하라. 난 그 지금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정천수가 어쨌든 백힌 돌이었는데 굴러왔으니까 백힌 돌을 우회로 회장으로 모시고 이렇게 나눠서 같이 했으면 쓰겠다는 것이 내 지금도 갖고 있는 소신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독자들이 판단할 거고 네. 예.
하여튼 열고 열린 공감 발전을 기원합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들어가세요. 네. 연락드릴게요. 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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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이 노무현 대통령 15주기입니다. 15주기가 되는 감회가 국민들 새로울 텐데요. 지금은 대통령에 대한 추모와 기념을 넘어서 대통령이 꿈꿨던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국민들이, 그 다음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더 힘든 민주주의와 민생이 무너지는 것을 대통령께서 보고 계실 겁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게 남아있는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으셨던 울산 남구의 총선에 출마하셨던 전은수 후보 모셨습니다. 잘 네.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전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열공TV 여러분. 예, 열린공감TV 출연하신 지가 벌써 한 두 달 돼가고 있는데 네. 선거 끝나고 잘 지내셨는지. 네. 잘 지냈다기보다 열심히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아, 다시 뛰는? 네. 다시 뛰기 시작하신 거고 봉화마을에는 전에도 오신 적이 혹시 네. 있으신가요? 네. 사실 뭐 오랜만에도 이제 한 세 번째 지금 아, 방문 네. 네, 네. 그리고 뭐 매년 이제 한 번씩 오고 네.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네, 네. 봉화음악회도 오고 뭐 산책하러도 오고 뭐 찾아뵙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네.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 그날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저는 사실 그때는 이제 직접적으로 뭐 재단 활동이나 하지는 못했지만 그 일반인으로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에 와서 봤을 때 지금 막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모이고 뭐 이 길거리 보면 이제 차량들이 이렇게 줄지어 서 있는 모습 보면 아직도 좀 마음이 애틋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다시 뛰기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다시 뛰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이 뭐 정해진 거라도 좀 있으신지 정해진 게 있으신지. 네, 우선은 지금 지역위원장 공모 신청이 끝났고 이제 그거 뭐 월요일에 면접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위원회 이제 위원장이 확정이 되면 뭐 어떻게 활동을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올 것 같고 일단은 좀 그곳에서 좀 치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행사 다니면서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못 챙겼던 분들도 뵙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가 그 후보님한테는 어떤 의미였는지 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선거는 승리하기 위한 밖에 생각을 못했었고 선거하는 동안은 이제 끝나고 나서 낙선 후에 이제 돌이켜 보면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뭐 사람들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가 이제 어떻게 챙기고 그리고 모시고 같이 해야 할지 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님한테는 어떤 의미였는지 여기 뭐 지리적으로도 네. 멀지 않고 해서 예,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울산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의미는 굉장히 큰데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방향이다.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제 마음을 쑤시는 어록 중에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진짜 빗물, 냇물, 강물이 그 바다까지 흘러기까지는 너무너무 큰 고통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통들 그리고 그런 것들 우리가 알고 같이 감내해가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를 하시면서 어떤 지표가 되시는 그런 가치를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감히.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열린공감TV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들 지금 보고 싶어 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공TV 시청자분들 정말 많은 사랑 주셨는데 직접 찾아뵙지 못해가지고 너무 죄송했는데 이렇게라도 뵐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다시 정말 제대로 또 인사 계속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